화순군에서 과수원을 하는 고판주 씨는 8년 전 공무원의 권유로 시군 유통회사에 투자했습니다. 해마다 투자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 원금도 안전하다는 말에 장애인 아들 적금까지 2천만 원을 털어넣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자꾸 위원장님이랑 집에 오셔서 이제 권유하고 또 안전하다. 지난 2009년 농식품부와 AT는 농민들이 직접 유통망을 만들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시군의 유통회사 설립을 권장했습니다. 20억 규모의 지원금과 100억대의 저리 융자금도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고 씨를 포함해 화순군에서만 4,800여 명의 농민들이 39억 원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사업다운 사업도 못해보고 3년 만에 자본금은 모두 날아갔고 이후 5년간 소송만 이어가다 결국 지난달 파산했습니다. 화순군이 직접 투자한 26억 원의 혈세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또 공직자들이 소액 투자자들에게 이 무조건 투자하면 얼마든지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해서 이 소액 투자하신 거거든요. 전남의 다른 시군 유통회사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흥은 80%가 넘는 자본이 모두 잠식됐고 신한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수년째 청산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근근히 운영되던 영광은 지난해 융자금 지원이 끝나면서 올해부터 적자를 피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습니다.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별대로 그냥 운영을 하다가 정리하는 수순으로 갈 것 같습니다. 농민 투자 없이 농협의 주도로 시작한 나주를 제외하면 전남의 모든 시군 유통회사가 실패한 겁니다. 시군 유통회사는 지난 2009년 농식품부와 AT가 농민을 위한 유통망을 만들겠다며 전국 11곳의 지자체에 설립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부 보조금만 174억 원, 저리 융자금 지원은 2,500억 원이 넘습니다. 전남에서도 5개 시군이 141억 원의 혈세를 쏟아부었고 5천여 명의 농민이 57억 원을 투자했지만 모두 난리일 처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어서 이형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군 유통회사는 설립 때부터 사업 성공 가능성에 물음표가 따라다녔습니다. 농협이 이미 유통망을 장악한 상황에서 비전문가인 공무원과 농민들이 만든 유통회사가 활로를 뚫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농협 유통 따로, 일반 개네다 유통 따로 이렇게 하나 맞지 않습니까? 하나 합쳐난 이게도 농산물이라는 자체가 힘든데. 그럼에도 농식품부와 AT는 농가에 고수익을 줄 수 있다고 홍보했고 전라남도와 시군은 앞다퉈 농민들의 투자를 설득했습니다. 지자체에서 투자하고 농민들도 투자를 하고 사실 행정에서 이것을 투자를 하고 홍보를 했었어요. 사업 시작과 동시에 전국 시군 유통회사의 적자 폭은 늘어갔습니다. 사업 초기 3년간 평균 적자가 17억 원에 달했습니다. 시군 유통회사가 성과를 보이지 못하자 AT는 5년간 모두 20억 원을 지원해주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지난 2012년 모든 보조금을 끊었습니다. 늦게 조직한 데는 한 3년 받고 못 받았는데 정부 약속인데 그게 나중에 지원이 안 돼버리니까. 관리 감독도 사각지대에 놓이며 각종 횡령과 사기 사건에까지 휘말리게 됐습니다. 사업 주체인 AT는 정부의 사업을 대행할 뿐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정책을 다 빠져서 탁생을 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적인 뭐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제한적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 시군 유통회사 설립 당시 농민들에게 장밋빛 청사진만을 제시했던 농식품부와 전라남도, 각 시군도 책임을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농민들이 시군 유통회사를 투자 사기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시군을 규제해놓고요, 안 되냐. 그러다 보니까 유통회사 전체 회의 모임 때 농부에다 국장을 모시고 서식을 아니야. 이래서는 악담이 나면 알겠다. 잘못된 정책 하나로 농민들의 피땀 어린 소중한 투자금과 농민들을 위해 쓰여야 하는 혈세까지 수백억 원을 허공에 날린 꼴이 됐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